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 곳만 갔어요. 어느 대표 얘기인가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세미나가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는 장동혁 최고위원의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한 대표가 간 곳 어디일까요? 어제 나경원 의원님이 주최하신 토론회에 제가 잠깐 참석했는데 장동혁 최고위원께서 개최하시는 토론회에 보니까 못지않은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님이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입니다. 자, 이럴 때 보통 둘 다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한쪽만 가면 또 안 간 쪽은 좀 섭섭해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두 행사 모두 참석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더더욱 그랬고요. 전 국민의힘 당대표이신 김기현 대표님. 저는 우리 당 실세의 장정희 최고위원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왔다가. 뭐 혹시 전당대회 때 앙금 때문 아니냐는 말도 나오겠네요. 글쎄요. 나 의원 측이 일주일 전쯤 한 대표에게 참석 요청은 했다고 하는데요. 한 대표 측이 물어보니까 오전에 비공개 일정이 있어서 못 간 것일 뿐 서면 축사도 보냈다며 불화설 일축하더라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빈자리에 대가를 치렀어요. 네, 오늘 꽈방이가 또 방통위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직무 중단된 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건 국회의 권한남용이라면서 불참했는데요.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의 대가를 문제 삼았습니다. 직무가 정지되어도 위원장 월급 고스란히 나오는 거 맞습니까? 뭐 일부 수당 빼고는. 인사혁신처에 문의해보니 연봉은 1억 4,533만 원이고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일부 수당을 제외하고 전액 지급된다고 답변합니다. 자,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됐는데 월급을 계속 받는 게 맞는 거냐 문제 제기예요. 이 위원장은 야당이 부당하게 정지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어려운 문제네요. 그렇죠. 오늘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불참하면서 야당 위원들은 다른 타깃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여당 측 질의에 보낸 답변서에 잦은 청문회 준비로 너무 힘들다 이런 취지의 의견을 적은 방통위 공무원 찾기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밤새서 그렇게 노력하시나요?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누굽니까? 불러주십시오. 여당에게 그런 문서 보내는 자리입니까? 내부 감찰 했냐고요? 국회에 자료를 제대로 냈습니까? 뭐 하느라고 고생을 한 거예요? 뭐가 갑질인데요?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 직원 나왔어요?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처장이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는데요. 위원장도 직무대행도 여당도 모두 자리를 비웠는데 빈자리의 대가 결국 공무원들이 치른 것 같죠. 네, 오늘 주제 하나 더 볼게요. 네. 이재명 조국 대표. 조국 대표가 링 위에 올랐어요. 네, 조국 대표 사실상 민주당과의 경쟁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일단 오늘 두 대표의 훈훈한 모습부터 보실까요? 국정 기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님과 제가 찰떡궁합으로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러에게 필요한 존재다. 앞으로도 우당으로서 최종적인 정권 교체 우리는 공수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 미묘하게 달라졌는데요. 오늘 오신 김에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 반대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그단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과 원칙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되겠다. 조 대표 원내 교섭단체 완화를 요청했지만 이 대표 방향은 맞다면서도 원론적인 답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경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과 맞붙지 않겠다면서 지역구에는 후보 내지 않았었죠. 그런데 10월 재보궐선거는 지역구 후보를 낸다는 겁니다. 오늘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로 류재성 변호사를 영입했는데요. 차세대 DJ 새로운 노무현이라고 하더라고요. DJ와 노무현은 사실 민주당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나아가서요. 텃밭은 호남까지 노립니다. 전남
두 곳 재보궐선거 앞두고는 조 대표가 호남까지 내려가서 산다고요. 호남을 두고 민주당과 적통 경쟁을 벌이겠다는 거죠. 민주당도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 출신을 고려한다는데요. 우리는 동지라던 두 사람, 다가올 승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